뼈독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뼈! 아, 네. 오늘은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과연 노력은 진짜 개고생인가? 노력은 개고생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글 써놓은 걸 읽어드리면요. 수동적 노력은 고생이다. 능동적 노력은 훈련이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주도적으로 임해야 된다. 그래야 일이 끝나고 실력이 남는다. 취한다. 야, 주모! 이게 해야 되겠지? 주모. 근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은 어떨 때 개고생이냐? 진짜 계획도 없고, 그냥 누가 시키는 거를 이렇게 휩쓸려서 하면은, 진짜 그건 개고생밖에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고생이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이게 내가 뭘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목표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도 잘 짜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랄까, 에너지 분배도 잘 하고, 그런 식으로 체계자면은 그때부터 노력은 노력이 아니라 일종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알바죠, 알바. 왜냐면 어차피 알바라는 거는 평생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알바라는 건 평생 직업은 아닌데 누군가는 거의 대부분은 살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다양한 알바를 해봤는데, 저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딸한테 알바를 진짜 많이 시킬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나라 이제 지금 우리 뼈독자분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그분들 중에서도 인성도 좋고, 그 다음에 가치관도 뚜렷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도 좋은 분들은 다 잘 되게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가 다 잘 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영세업인 분들.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인재가 또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저희가 나중에 플랫폼을 자꾸 만들려는 게 저희 취지가 딱 말씀드렸죠. 취지는 항상 간단해야 되거든요. 좋은 사람을 좋은 일자리예요. 그치. 간단한 거예요, 진짜.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기업은 계속 잘 되고 나쁜 기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나쁜 사람이 나쁜 일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은 그런, 제가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서, 저는 또 내 또 딸이 귀하니까 또 금이 오기와 같은 딸이니까 또 막 이렇게 약독 사장님 같은 데 가서 절대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좀 알아봐 갖고 진짜 괜찮다 싶으면, 저는 10대 때부터 알바를 시키려고 그래요. 아, 그 불법인가? 10대가 알바하는 게? 아무튼 좀 알아보고, 그래서 그 최저 연령부터 시키고 싶은데, 왜 그러냐? 그거를 막 이렇게 진짜 당연히 알바를 하면은 돈에 대한 메타인지가 확연히 올라가고, 돈 버는 게 힘든 거 알고, 돈도 스스로 아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얻는 소프트 스킬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서비스업은 꼭 시켜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제가 옛날에 제주도 가려고 그 알바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한 달 단기 알바를 한국전력 어디다 문내역 있는 근처에서 했었는데, 그때 뭐였냐면은 충냉식 에어컨을 파는 거였어요. 이 충냉식 에어컨이 뭐냐, 요즘엔 없어졌을 거예요. 충냉식 에어컨이 뭐냐면은 이 심야 전기가 일반 전기보다 70%인가 쌌었어요. 그때 요즘엔 모르겠어요. 요즘도 왜냐면은 여러분, 발전을 한다고 그 에너지를 다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는 계속 우리가 왔다 갔다 버리고 있습니다. 저장 수단이 저장 방법이 비싸기 때문에 발전된 게 다 버리기 때문에 심야 전력은 싸요. 그래서 이 충냉식 에어컨이 뭐냐면은 그 전기로 물을 얼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얼음물을 녹이면서 낮에 냉방을 하면은, 그 큰 건물 같은 데는 여러분 여름에 냉방을 하면은 전기료가 억 단위로 나와요. 억 단위로. 그래서 그걸 하면 3천만 원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맨 처음에는 거기 이제 전화, 제 친구랑 우리 석유원이랑 같이 가서 했는데, 그 전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화로 이렇게 하는데, 충냉식 에어컨에 관심 있으세요? 내가 볼 때 관심 없을 것 같거든. 근데 내가 거기 부장님은 그런 식으로 날 뽑았는데, 내가 좀 궁금해서 캐묻기 시작했어. 이 단가가 얼마냐고. 이거는 웬만한 큰 건물 아니면 일반 가정에 쓸 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냐고. 그걸 날 믿고 나를 내보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건설 현장을, 왜냐면 이거는 시스템 에어컨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아니라, 그 일단은 물 얼리는 냉각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큼 구조가 나와야 돼서 큰 건물 아니거나, 그다음에 그 뭐 건설 이미 이제 뭐 계획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거는 사장님들을 만나야 돼요. 내가 이거 사장님들 만나서 홍보하고 다니겠다. 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 아, 진짜 열심히 살았죠, 저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거예요. 사모님, 얘 인생 생각하면 좀 피곤해. 아, 그래서 진짜 내가 그때부터 안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그 맨 처음에는 막 애, 그 대학생이니까 여전히 앳된 티가 나잖아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말도 좀 어눌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돌아다녔어. 부장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고. 어? 진짜 그 한국전력 이 오바로크 쳐져 있는 잠바 좀 하나만 달라고. 네. 근데 그래서 그걸 입고 다녔어. 여름인데 그래도 그거를 좀 얇은 걸 해갖고 입고 다녔어 그거를. 그래서 한국전력인 직원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건설 현장 소장도 만나고 결혼식 내가 아직도 다 기억나. 결혼식 그 뭐라 그러죠? 결혼식장 식장 사장님도 만나고 이거 그 다음에 되게 그 다음에 내가 설명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이 감가가 언제 다 빠지고 예? 이게 투자 비용이 다 언제 회송이 돼, 회수가 되는지 내가 그걸 다 말해줬어 그 당시에 내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막 문의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아무튼 제가 그때 그걸 하면서 배운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이 친구는 되게 열심히 살았고 제가 이제 평범한 우리들 이야기 해볼게요. 전 이거 너무나 공감해요. 수동적 노력은 고생이다. 능동적 노력은 훈련이다. 저도 알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단 한 번도 능동적 노력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항상 알바하면서 맨날 힘들다, 고생, 진짜 이 고생이다라는 것이. 그 말 입에 나와. 어. 내가 웬 개고생이냐, 그쵸? 아, 진짜 이거 빨리빨리 시간 때워야지, 시간 때워야지, 시간 때워야지. 그런데, 이건 알바는 아니었지만, 내가 연합 인포맥스 들어갔을 때, 내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땐 인턴이었죠, 알바는 아니고. 그렇죠. 알바는 처음으로 능동적 노력을 해본 거예요. 능동적 노력을.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갔을 때, 내가 하는 업무도 시간 줄이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내용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걸 최대 활용해야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거기에 고급 자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운도 있었죠. 그때는 제가 이제 금융 위기를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간에 그때는 엄청난 능동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웃긴 게 그 회사 가는 게 기대가 돼. 도대체 오늘은 어떤 뉴스가 나올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내 주어진 업무를 8시간 업무를 3시간을 줄여놨어요. 5시간이 있는 거야. 그때 제가 엄청나게 글을 읽었어요. 거기서 보고서도 쉽게 읽고 기사도 진짜 2-300개 계속 읽고. 근데 그게 이 능동적 노력이다 보니까 이게 다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그때 책 독서도 되게 되고 제 인생이 바뀐 계기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는 한 번도 능동적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딱 이걸 보고 딱 떠오른 게, 아, 그때는 내가 진짜 어떤 내가 성장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갔거든요. 그냥 모든 알바는 생각하면 다 고생이야, 고생. 그냥 빨리 내가 이거 빨리 한 달, 뭐 세 달, 6개월 채워가지고 돈 맞고 끝낸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신박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배울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다양한 현장들에서 다양한 그 전문가도 있었었고, 제가 뭐 당연히 토지대장인가 그걸 전산하는 작업도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서 배울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럼요. 그냥 막 한 하루 때우기 식으로 있는 거지. 그냥 뭐 지금 죽을 것 같은 거 그냥. 시계 보면 갑자기 초능력 생겨. 시계가 멈춰 있어. 그렇죠. 1초 1초 가는 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 진짜. 그리고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이것 때웠어요. 술 프로모션 할 때 막 돌아다니면서 술 이렇게 시음 하는 것도 했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했으면 인맥이 되게 많이 넓어졌었고 왜냐면 술을 괴짜로 공짜로 주기 때문에 되게 저를 좋아했어요. 뭐 처음에는 아 왜 왔어요? 술을 공짜로 드려요. 그럼 마셔보시고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서 뭔가 릴레이션십 이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딱 주고 그냥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때 좀 내가 서글서글 해가지고 좀 인맥도 넓히고 알아두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딱 좀만 생각하면 아 내가 엄청나게 인맥을 지금 형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를 딱 호의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봤더만 술을 공짜로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야. 뭐 등등등등 알고 지금 떠올리는 것도 너무나 배울 게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제가 능동적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았고 다 고생을 생각했기 때문에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거의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일을 하시든 간에 아니면 알바를 하시든 간에 만약에 이렇게 능동적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뭐 내가 생각해서 내가 노력하는 비해에 대해서 돈은 적을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돈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제가 삼성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한테 강조했던 것도 그거야. 네가 여기 숙박 이걸 못 배운다.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워. 넌 지금 돈 주고 배우는, 넌 지금 돈 받고 배우고 있는 거라고. 근데 돈을 받기 때문에 하는 일은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뭐랄까 진짜 내가 태도의 문제지 어떤 컨텐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뭘 해도 배울 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이렇게 아예 생각을 못 해본 친구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99%일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희귀 케이스가 되느냐. 저는 운이 좋게 이런 거를 그냥 체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밖에 이걸 못 배운다. 내가 최대한 뽑아먹고 가자. 최대한 뽑아먹고 가자. 항상 알바를 해도 저기서 방 청객 알바도 해보고 진짜 뭐 별의별 알바 다 해봤어요. 횟집 알바도 하고 그냥 뭐 뷔페 알바도 하고 결혼식장 알바도 하고 뭐 과외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과외하면은 항상 그 집 아버지를 꼭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뭐 하시냐고 그런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한테 뭐 현대 뭐 건설 자기 부장인데 뭐 면접 얘기도 좀 듣고 아무튼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거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은 게 많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애늙은이라는 소리를 20대 때부터 되게 일찍 들었어요. 그랬겠네. 외국인 애들이랑 만나도 몇 살인지 되게 꼬박꼬박 나한테 자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그 중국인 친구가 그 되게 그 외국인 친구 중에 저 중국 애들 친구 중에 책만 읽는 애들 거의 못 봤었거든요. 박사들 중에. 근데 그 친구 좀 독서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이렇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내가 1학년이고 그 친구가 3학년인가 그랬는데 내가 근데 걔한테 이제 지내면서 내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니까 너는 몇 살이냐는 거예요. 나는 뭐 그때 뭐 29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이가 생각보다 많다 뭐 이러면서 근데 너는 그런 거 다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살면서 배웠다고. 살면서 배웠다고. 그냥 그게 다 제가 운이 좋았던 거고 제 노하우를 여러분이랑 지금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제 자녀분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분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 친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뭘 하던 간에 항상 이거를 무조건 너무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뭘 얻어갈까를 진짜 고민해보세요. 그럼 뽑아먹을 게 무조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받는 그 급여 몇 배의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조직이라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자산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융유형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쏙 제가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 능동적 노력이 돼야 되겠죠. 그 아래가 좋아 아래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주도적으로 임해야 된다. 그래야 일이 끝나고 실력이 남는다. 예, 돈만 남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실력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노력은 무조건 개고생이 아니다. 이제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임하면은 다 훈련이고 실력으로 남는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폴라리스 이야기는 오늘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